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내가 300개, 400개 만들다가 겹쳐가지고 저도 찾지 못해서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건데 완전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겹치질 못하는 거고 세력 지도 종목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거나 혹은 추천받았거나 리딩방에서 받거나 무료 문자 받은 종목들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실만을 전달드리는 방송, 진정성 있는 방송, 주식 후견인 문견우입니다. 저는 하락 종목들만 봐도 이게 세력 지도가 아닌지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3일 연속으로 관련 종목들이 하한가 하나씩 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과거 영상으로 돌려보셔서 꼭 하한가를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는 왜 자꾸 하락하는 종목만 알려주냐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만 명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종목 하나 저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만명 이벤트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보시면은 자, 1위에서부터 5위까지 하락률에 있는 종목들, 여기서 3개의 종목들이 세력 지도에 포함이 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한가 하나 있고요. 2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포마크부터 보죠. 하한가 맞았고요. 시가총액 이제 1000억. 그리고 뭐 매출액 보시면 여전히 형편없죠. 그냥 형편없는 회사다.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는 초록뱀 헬스케어로 어쨌거나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다. 최근에 이 인포마크의 주식을 TDI 플레이 조합이란 곳에서 구주매매로 9,000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런데 매도한 곳이 여기 보시면 더 메디팜이라는 곳입니다. 더 메디팜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것도 사명 변경을 또 했네요. S메디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S메디 이런 식으로 보면은 과거에 우리들 휴 브레인으로 있었던 회사, 이것도 테마 엄청나게 많이 탔죠. 어쨌든 2년 사이에 사명 변경을 많이 했고, 우리들 휴브레인 여러분들 다 아시죠? 초록뱀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이다. 아, 초록뱀 관련된 회사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H&B 디자인 마이너스 20% 가면서 시가총액이 200억 원도 안 돼요. 상장회사 맞나 싶죠, 그죠? 엑서지 21, 셀루메드, 로얄 파인즈 파트너스 이런 식으로 해서 4.4%씩 가지고 있는데, 뭐 시가총액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금액 얼마 안 되겠죠? H&B 디자인이 파산 신청 청구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파산할 것 같아요. 재무제표만 봐도 엉망이니까. 자, 주식회사 SJN 비폴, 뭐 이름도 어렵네요. 하여튼 이런 곳에서 신청인은 당사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한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지 몰라도 투자는 본인의 책임인데, 하여튼 뭐 이런 애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이 회사도 정상이 아니겠죠. 물론 뭐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은 뜻에서 이제 주가가 거의 이제 바닥이라 생각해서 가족들에게 뭔가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샀었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 참 안타깝게 이렇게 됐어요. 어쨌든 세력 지도에 엮여 있는 주식들은 결말이 상당히 안 좋다. H&B 디자인 여기도 보면은 특수관계자로 여기 UNDC가 들어가 있죠. UNDC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와, 자산 규모, 뭐 자본 금액, 총액 이런 것도 보면 이것도 엉망이죠.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더 많다. 이런 거는 뭐 하면 안 되는 회사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멘델스 리미티드 투자조합 이렇게 해가지고 셀루메드, 엑서지, 그다음에 뭐 로얄 파인즈 뭐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죠. 여기 요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근데 로얄 파인즈 파트너스는 메타랩스를 통해서 인바이오젠과 엮여 있다. 인바이오젠이 위에 있는 사람이 또 초록뱀이잖아요. 그래서 강종현 들어갔을 때 원영식이랑 뭐 서로 모르는 사이다, 아는 사이다 뭐 이러고 있죠. 여기 S메디, 인포마크 엮여 있는 상황. 그래서 요것도 리스크가 엄청나게 큰데 요것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다. 여기 엮여 있는 거다 똑같죠. 셀루메드 여기 인스코비로 해가지고 예전에 막 화려했잖아요. 지금도 화려하고 이것도 뭐 2차전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 2차전지를 하려고 했는지 여기 엮여 있는 것들 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죠? KH그룹 이거 뭐 이미 골로 갔고요. 멀터를 통해서 더 E&M과 이런 식으로 또 엮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죠? 멀터는 인콘 뭐 이런 식으로 또 들어가 있고. 하이트론 마이너스 14%로 마무리되었고, 여기도 빨간색밖에 안 보이잖아요. 뭐 전부 다 빨간 맛이에요. 빨간 맛으로 금융에 참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 웰밸런스가 36.22% 이렇게 되어 있는 시가총액 500억 원인 회사이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하이드론 시스템즈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22년도 3월 31일자에 갑자기 전정우라는 분이 나오는데 2개월밖에 안 돼요. 근데 88년생이에요. 88년생. 근데 제이원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다 이렇게 돼가지고 오? 이랬는데 이 사람을 제가 어디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죠? 휴센텍에서 봤었잖아요. 휴센텍 여기 보시면 전정우 여기 나와 있죠.
88년생 똑같은 분이죠, 그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22년도 3월 때부터 여기 임원으로 들어왔다. 이걸 그래서 제가 그때 추측을 했을 때 초록뱀에서 이게 감시를 하려고 보낸 사람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이건 추측일 뿐이니까. 근데 여기 이력이 화려하죠. 아래 보시면 지서연. 이분이 지금 테라사이언스에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고 계신 분이고, 김백산 전웅 박사와 함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이런 걸 설계한 사람. 전웅 박사 여기 계시고요, 그죠? 강시철 이분도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이분도 레모라는 비상장 주식을 갖다가 이제 만드셔가지고 10년 이상 지금 어마어마하게 PL 자를 만들어 놓은 그분이에요. 그래서 요 레모로 검색을 하시면 주식 후견인 분석 영상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휴센텍에서 리튬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가 내부 고발로 인해가지고 거래 정지돼 버리니까 바로 여기에 있던 모든 투자 조합이랑 이런 사람들이 하이드로 리튬으로 넘어갔다. 하이드로 리튬이 원래 뭐였죠? 코리아 SE였죠. 코리아 SE. 그래서 제가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리아 SE 이런 식으로 우회 상장을 하는 회사들은 절대로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주가 지금 완전 다 작살났죠. 자, 여기도 보시면 웰밸런스 여기 보시면은 하이트론 시스템즈의 투자를 한 최대 주주죠. 아래 보시면 여기에 최대 주주가 UNDC입니다. UNDC. 여기도 보면은 부채 총액 뭐 자산 총액 거의 비슷하고요. 그죠? 의미 없는 회사다. UNDC 유명하시죠? UNDC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한국명 유철우라는 분 관련 기업 HMB 디자인, 요건 아까 방금 봤고요. KRM에서 메딕션이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종 메디칼, 카나디오 바이오엠이 인수진행전에 21년 다수의 투자조합 특수관계인으로 HLB 그룹에 있는 투자조합들,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코코엔터, 많이 나오는 사람들 등과 유철어라는 이름으로 하나 들어갔고, 그 다음에 UNDC라는 이름으로 또 들어가 있어요. 왜 한국 이름도 쓰고, 뭐 해외 이름도 쓰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호주 국적으로 해서 둘다 들어갔다. 그 다음, 골드 퍼시픽, 밸런서즈라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했다. 아까 위에서 인콘 투자했던 멀토 보셨죠? 멀토가 어떻게 보면 골드 퍼시픽과 또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다. CS는 대표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었고, 하이트로는 웰밸런스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되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이재용이 뭐, LG, 그 다음에 SK, 그 다음에 뭐또 어딨나요? 뭐, 롯데. 이거 전부 다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재용은 삼성만 보는 거죠.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재용처럼 하나의 회사에만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어쨌든 간에 탑업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최근에 했었습니다. 언제? 22년도 6월 23일 날 하이트론이 요걸 했는데, 취득 예정 일자를 갖다가 계속 밀어요, 계속. 지금 8월 30일이었던 거를 갖다가 정정후에 11월 15일로 밀었다. 근데 대상이 어디죠? NSN이 보유한 이지스 파크 주식을 갖다 인수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이트론이 NSN? 이것도 다 세력주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작게 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니까 휴센텍이 하이트론도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테라사이언스 뭐 기타 등등 뭐 있겠죠. 리튬 포워스도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하이트론이 SU홀딩스라고 되어 있고 NSN이잖아요 과거에 그리고 UNDC를 통해서 HMB 디자인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SU홀딩스 혹시 기억나세요? 어저께 하한가를 맞았다. 그래서 제가 3일 연속 연달아서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이 하한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300개, 400개 만들다가 겹쳐가지고 저도 찾지 못해서 지금 포기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누고 있는 건데 완전 꼬여가지고 지금 제가 겹치질 못하는 거고 세력지도 종목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사시거나 혹은 추천받았거나 리딩방에서 받거나 무료 문자 받은 종목들 다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손실이 끝이 아닐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포마크부터 차트를 한번 보면은 야 어떻게든 간에 이제 끌고 먹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털고 그 다음에 이까지 끌어내려 버리는 상황이죠. 오늘 거래량 엄청나게 터지고 항상 똑같죠 이거. 거래량 터진 장대 음봉이다. 골로 가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21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엄청나게 폭발했다. 뒤로 돌려보면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세력주들처럼. 이거 보세요. 이거 27,000원에서 지금 6,280원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채 10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상장 폐지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 회사이다.
HMB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뭐더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 머리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주가가 폭락되어 있는 이런 상황. 최저가 1,000원대까지 있다가 이제 버티고 올라왔네요. 여기 주가 보시면 여기도 1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닐까요? 그죠? 뒤로 돌려보면은 여기 위에도 더 있는 그런 상황. 어쨌든 이것도 19,000 얼마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상장한 지채 5년이 되지 않았다. 5년. 5년이 되지 않은 것들이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세력들이 먹이가 되고 개인 투자자는 박살이 나는 거다. 여기서 만약에 큰돈 넣으신 분, 뭐 1억 넣으신 분 있잖아요. 1억 넣으신 분, 여기서 탈출 못했으면은 이까지 내려와가지고 5년 만에 그냥 상장 폐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이래서 세력주들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매디 한번 보시죠. S매디 이것도 와 393원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끝났죠 이것도. 아 뒤로 돌려보시면은 와 이건 정치 이슈도 있고 우리들 병원 그 브레인 그거 있을 때 엄청나게 테마를 타가지고 작살이 나버렸죠 이게. 아래 보면은 이런 식의 변동폭이 있었던 종목들을 여러분들은 사고 있었다. 항상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재밌어요. 이렇게 바닥이 있다. 바닥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닥이란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닥으로 보이죠, 이게? 야, 여기 바닥이다. 반등했다. 한번 먹자. 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거. 한번 먹었어. 이거 먹으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여기 왔을 때 야, 이거 바닥이네. 그러면서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죠? 여기 바닥이네 했던 사람들 이 아래에 있는 이 밑바닥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바닥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등락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식 초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가치가 있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홀딩스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또 500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여기도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다. 파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엄청나게 이제 테마를 탔었죠. 테마를 타고, 이게 정상적인 회사의 트림이에요, 이게. 1년마다 뭐 어떻게 회사 자체가 뭐 엄청나게 변한 게 아니라 주가의 등락만 이렇게 미친 듯이 있다. 이거는 문제가 많은 회사죠. 그러니까 거래 정지 먹었다가 다시 풀렸는데 이것도 아까 보시면 NSN에게 뭐 어떤 이상한 사업을 갖다가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시면은 진짜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혹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주식 투자 시작하신 건데, 이거 세력들한테 그냥 평생 내가 번 돈을 갖다가 납입하고 그냥 노예 계약을 다시 하는 거예요. 노예에 서가지고 뭐, 나이 들면 어디 가겠습니까? 뭐, 경력 단절됐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이런 종목 끊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항상 보면은 살려주거든요, 여러분들을.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티고 기다리면 큰 수익을 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여러분들을 계속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랑 똑같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도박 중독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진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현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나는 도박에 중독이 되었구나라는 거 현명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매수 매도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건 이상한 거죠. 저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매도를 더 많이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본업에서 충실하지 못하는 게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스트레스 받아서 인간관계가 소홀해진다는 게두 번째 문제. 세 번째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돈을 벌면 괜찮은데 돈까지 잃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젊을 때 벌었던 피땀 흘린 돈을 갖다가 열연대에서 한번 아작이 나버린다고 하면은 다시 돌릴 수 없죠. 경력도 경력이거니와 체력이 따라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서 나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것들로 가족들의 인생을 망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희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리 지금 손실이 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정리하시고 저에게 연락하셔서 한 종목당 5만 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한테 밥한끼 사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문견우한테 밥한끼 사주고 종목 받는다는 거는 진짜 너무 마음 편하지 않으세요? 밥한끼살 돈으로 마음 편하게, 건전하게, 그리고 주가가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면서 안정을 찾으시길 바래요. 저희 본업에서 제가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힘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이 종목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